가장 먼저 냉동새우는 특대 사이즈 10마리로 준비했어요. 새우가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부어주시고요. 소금 4분의 1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10분간 새우를 해동시켜주세요. 브로콜리 송이 부분이 잠기게끔 물을 받아서 브로콜리 꽃봉오리 부분이 잠기도록 15분간 거꾸로 담가두세요. 브로콜리가 둥둥 뜨거나 쓰러질 수 있으니 작은 그릇 등으로 고정시켜주시면 좋아요. 브로콜리를 담가둘 동안 새우를 손질해 줄게요. 10분이 지나면 새우의 꼬리 부분을 떼어내 주시고 흔들어서 건져내 주세요.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새우를 흔들어가며 씻어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15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주시고요. 브로콜리를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세번 흔들어 씻어주세요. 하나, 둘, 셋. 브로콜리는 줄기와 송이 부분이 나누어지게끔 잘라주세요. 브로콜리 송이 부분은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줄기 쪽을 잘라주세요. 송이 부분을 자르고 남은 줄기 부분은 반으로 잘라서 0.5cm 두께로 잘라주세요. 크기가 큰 것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영양분이 많은 브로콜리 줄기도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칼 또는 필러로 줄기의 겉부분을 벗겨내 주시고요. 줄기의 가장 끝부분은 살짝 잘라서 제거해 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약 0.5cm 두께로 먹기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브로콜리를 모두 잘라주셨으면 볼에 브로콜리가 잠길 만큼의 물을 받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브로콜리를 모두 넣고 5분간 담가두시는데요. 브로콜리가 위로 둥둥 뜨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그릇 등을 올려주셔도 돼요. 브로콜리를 담가두는 동안 새우에 밑간을 해줄게요. 물기를 제거한 새우를 그릇에 담아서 소금 2꼬집, 맛술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호두 4스푼은 작게 썰어주시고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호두 해바라기씨 2스푼을 넣어 1분간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볶은 견과류는 다른 그릇에 담아 식혀주세요. 5분이 지나면 브로콜리를 흔들어가며 건져내 주시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흔들어가며 두세 번 정도 씻어주시고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찜솥 안에 물을 넣어주시고요. 찜기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뚜껑을 열고 브로콜리를 넣어주세요.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 뚜껑을 덮어 4분간 쪄주세요. 4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식혀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밑간한 새우를 넣고 중불에서 잘 볶아주세요. 볶은 새우도 다른 그릇에 담아 식혀주세요. 방울토마토 8개는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노란 파프리카 반개는 채 썰어주시고 길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모두 샐러드를 무칠 볼에 담아주세요. 이제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샐러드 드레싱 만들어 볼게요. 들기름 3스푼, 발사믹 식초 3스푼, 꿀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소금 2꼬집,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샐러드를 무칠 볼에 브로콜리, 새우, 드레싱을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견과류를 넣고 살짝만 더 섞어주시면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맛있는 브로콜리 샐러드 완성!